러시아군은 지난 18일 수개월간 대대적 공세를 펴온 아우디유카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뒤로 몰아냈습니다. 병력과 장비면에서 앞선 러시아군은 보병 부대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놓 끊임없이 공격에 나섰고 북한 등에서 공수한 포탄을 쏟아부으며 공습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포탄이 없어 싸울 수 없는 우크라이나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을 계속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자국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28일엔 세르비아 등 러시아의 우방국이 포함된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를 겨냥한 군사지원을 요청할 만큼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러시아군이 지난해 가을부터 노렸던 요충지 아우디유카를 차지했지만 가장 비싼 희생을 치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 친 러시아 군사 전문가와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의 사상자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이 지난 1979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졌던 아프가니스탄전보다 아우디유카에서 더 많은 병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전 당시 공식적으로 집계된 소련군 전사자는 15,00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의 저명한 군사 블로거인 안드레이 모로조프는 지난 18일 익명의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 아우디유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최대 7,000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지만 러시아군은 16,00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로조프가 전하는 정보들은 상당히 정확한 걸로 평가되는데 그는 아우디유카에서 불필요할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인 러시아군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손실 규모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로조프는 이 정보를 공개한 후 크렘린궁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이틀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는데 그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NIT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전쟁에서의 사상자 수는 공격한 쪽에선 확대, 피해를 본 쪽에선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희생자 수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로조프가 비판한 대로 러시아군은 군사적 손실 규모에 대해 비정통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 서방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군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전장에서 병력을 잃는 것에 대해 훨씬 둔감하기 때문에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NIT는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승리로 결론짓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우디유카는 돈바스 내 가장 큰 도시인 도네츠크와 가깝기 때문에 이곳을 장악하기 위해 16,000명이라는 인명 손실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또 아우디유카를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포병이 도시와 멀어져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고 러시아 후방 보급선에 대한 압박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죠.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포탄 부족 상황을 틈타 960km가 넘는 전선 전체에 계속해서 병력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NIT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3배에 달하는 인구를 활용해 병력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며 미국의 원조가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군에게 비관적인 2024년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군사분석가 루슬란 푸오프는 이러한 전략은 러시아군의 병력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우크라이나군에 다시 한번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